언니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. 다들 준비됐지?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. 안녕 여러분, 똑똑 선생님이에요.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?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실감나다예요. 실감나다? 이런 말 들어봤나요? 저는 영화를 보는데, 무서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실감나서 밤에 혼자 화장실을 못 가요. 맞아. 우리 무서운 영화 보면 실감나서 밤에 그 영화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못 가기도 하지요. 우리 제니는 실감나다 언제 들어봤나요? 저는 그 반대로 친구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화장실도 잘 가고 창문도 잘 열게 되었어요. 그렇구나. 실감나다는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이 들다란 뜻이에요. 어젯밤에 실감나는 꿈을 꾸었어요. 몸무게를 재고 나서야 살이 쪘다는 것이 실감났어요.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. 우리 친구들 실감났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? 공룡 수목원에 갔었는데 공룡 모형이 있어서 그냥 모형인 줄 알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소리가 나오고 움직여서 제가 너무 실감나가지고 무서워서 거기 수목원 맨 위까지 도망쳤었어요. 정말 실감났나 봐요. 그럼 우리 제인이는? VR 체험이 있었는데 VR 체험 안에서 놀이기구 타기였거든요. 그런데 제가 정말 무서운 바이킹 VR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탔는데 너무 가짠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울 뻔했어요. 제니 진짜 무서웠겠다. 실감나다는 어떤 일을 실제로 겪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. 실감나다란 말을 배워봤으니 실감나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? 실감나다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감쪽같다. 감쪽같다라는 말 들어봤나요? 내가 엄청 아끼는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다. 돈을 감쪽같이 숨겼다. 제니가요? 저는 아니고요. 책에서 봤어요. 그렇구나. 감쪽같다는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다란 뜻이에요. 주머니에 넣어둔 사탕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. 또는 깨진 화병을 접착제로 붙이니 감쪽같아요.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. 읽을 때는 감쪽같다라고 발음해야 해요. 우리 함께 발음해 볼까요? 감쪽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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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감쪽같다는 말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. 잘 들어보세요. 감쪽같다의 감이 곶감, 우리 친구들 알아요? 네. 바로 이 곶감이에요. 쪽은 한쪽, 두쪽 할 때 쪽을 의미해서 달콤한 곶감 한쪽을 누가 와서 뺏어 먹을까 봐 빨리 먹어버리는 행동에서 생겨난 말이란 이야기가 있어요. 실감나다와 감쪽같다는 왜 짝꿍 단어일까요? 실감나다는 실제로 그런 건데 그걸 감쪽같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? 감쪽같다와 실감나다를 한 문장에 넣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. 이 꽃말이야. 알고 보니 종이로 만든 거지 뭐야? 정말 감쪽같다니까? 진짜 꽃인 것처럼 실감나게 느껴져. 감쪽같다와 실감나다는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기 어렵거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
함께 자주 쓰이는 짝꿍 단어랍니다. 그럼 오늘 배운 실감나다, 감쪽같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? 똑똑 공책을 꺼내고 꺼내고 펼쳐서 펼쳐서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? 네! 실감나다.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이 들다. 감쪽같다.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않다.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? 네! 우리 민준이부터 소개해주세요. 정말 실감나는 꿈을 꾸었다.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. 이 감쪽같다라는 문장에서 어디에 띄어쓰기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? 띄어쓰기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. 주로 띄어쓰기 할 때는 은느니가 을을 이런 조사는 반드시 그 뒷말을 띄워줘야 돼요.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잠깐 짧게 쉬고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.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감쪽같이 사라졌다. 잘했어요. 제니 문장 읽어주세요. 친구가 실감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. 감쪽같이 돈을 숨겼다. 네, 제니 글짓기 잘 했습니다. 모두 모두 잘했어요. 오늘 배운 두 단어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? 네! 좋아요, 여러분. 이제 우리는 다른 새로운 단어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친구들